이번에는 이준석 선생님 된다고 했잖아요. 그전에 큰일 뭐 잘 될 기대가 많다고 했지. 잘 된다고 해갖고 잘 된 것 같거든요.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조금은 수그리지 않을까 싶어. 물론 자기가 할 말은 다 하고 하겠지만 그전에는 자기가 큰 기득권을 여당 대표를 잠시 잠깐 했잖아. 그다음에 이제 큰 기득권인 거를 알았지만 요번에 대선 요번에 총선을 치르면서 큰 차이로 저기 후보가 당선된 게 아니거든. 처음에는 굉장히 지금 민주당 쪽에서 많이 앞서가고 그 나중에 이제 역전하신 꼴인데 아마 요번에 이런 입지나 이런 거 보면서 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나서는 거는 조금 덜하겠지만 그래도 나설 자리 안 나서 꼭 낄 거야 아마. 조금 그런 것만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. 공약을 엄청 잘 냈대요. 그러니까 머리 좋은 친구인 건 분명할 거예요. 그리고 아마 화성 경기도 화성에 나왔잖아. 네. 아마 사람 잘 뽑으면은 이렇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아마 그 화성 쪽에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낼 친구예요. 왜냐면 그냥 초선 당선자하고 그래도 한때는 잠시 잠깐 여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그 지역구에서 나왔다.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될 수가 없어. 앞으로도 아무튼 막 이제는 자기가 안 때려도 많은 사람들이 때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분명히 그 사람도 이준석 대표도 지금 현 정권에 계신 분들한테 악감정이 많잖아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대표나 뭐 조국 대표 이런 쪽과도 그 단합되는 것도 보여지는 거 보면은 이 사람도 그쪽에 한 힘을 보태지 않을까 싶고 아무튼 자기가 크지 않았다는 거를 한편으로는 자기가 당선됐으니까 또 좋기도 하겠지만 지지율이 확 나온 건 아니었거든. 아마 겸허해지고 조금 어른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. 당을 국힘하고 합치거나 이런 건 없나요?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. 아 그런 건 없다. 나중에 그거는 지금 당장에 뭐 그런 건 안 보이지만 나중에 뭐 대선을 보고 어딘가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대선 감은 아니야 그 친구가. 그 사람은 뭐 잘할지는 몰라도 그 값은 아니라는 거. 2인자? 2인자도 아니야. 3인자, 4인자, 5인자지. 그냥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여당 대표 잠시 잠깐 했던 게 가장 크지 않을까. 그래 나이가 조금 먹어갈수록 바뀌잖아요. 운동 같은 게.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지. 아무튼 부족해. 아직은. 어디 덕천함에 와서 굿이라도 한번 하시든가. 갑자기 왜 갑자기 급발진을 하세요? 오늘 올리는 건 그게 최고야.